7장 문제 해결의 이해. 단원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뭐 역량, 그렇죠? 역량이 영어로는 컴피턴시인가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로 뭐 캐파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역량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뭐 7장, 8장 이런 데는 이제 문제 해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 역량과 관련돼 가지고는 종합적 사고력이라든지, 그렇죠? 제가 좀 교재를 읽어보면, 문제 종합적 사고력,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추론하며 준거에 비추어 아이디어를 판단하여 가장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말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내용으로 또 뭐가 있었죠? 문제 해결, 이런 거. 전공 지식을, 문제 해결,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분석적 사고, 구성 요소로는 분석적 사고, 상황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어떤 역량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다,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이게 제가 봐도,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썩 그렇게, 썩 그냥, 쉽게 뭐 이해되지가 잘 않더라고. 내가 보기엔 어떤, 뭐 이렇게 비유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문제 해결, 또 창의력, 그런 거랑 또 연결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같이 보시죠. 기업의 혁신과 의사결정,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떤 미래의 닥치리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또 빨리 어떻게 대응을 한다, 그렇지? 미래 상황이 어떤 뭐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든지 어떤 시장 환경이 또 빠르게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이건희 회장 얘기도 나오고, 뭐 스티븐 잡스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 보니까 한 이제 꽤 오래전에 또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한 10년 전쯤에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문제의 정의와 이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그렇지?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잘 파악하고, 그렇지? 문제의 어떤 핵심이 뭐냐, 이런 걸잘 이제 알고, 거기에 이제 어떤 또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이제 취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문제 해결이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분석적인 사고와 상황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과 사고 능력이 필요하며, 이런 구성 요소 모두는 문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문제가 뭐냐? 그걸 이제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의 정의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문제란 기본적으로 명확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이며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이다. 기대 수준은 목표, 바람직한 상태, 기대되는 결과, 있어야 할 모습 등으로 불린다. 그 문제라는 게 현재와 어떤 기대 수준의 차이다. 이런 차이. 그렇죠? 현재 수준은 현상, 예상되는 상태, 실제의 결과, 실적, 현재의 모습 등으로 불린다. 따라서 문제는 목표와 현상의 차이, 기대되는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잘 이해할 때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한달 용돈의 경우 50만 원이 필요한데 부모님께서 50만 원을 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30만 원만 주신다면 20만 원의 갭이 발생하므로 그 학생은 생활비가 모자람으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현재의 상태와 어떤 기대 수준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문제는 거의 풀린 것과 같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바로 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 해결 방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문제는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의미, 그렇죠? 문제의 의미가 뭐그 차이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알면 이제 거의 풀린 것이다, 풀린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저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네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 문제의 반은 풀린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그 방법을 아마 이제 찾는 거죠. 그렇죠? 방법. 그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창의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20만 원의 갭이 발생할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 등 외부적인 방법을 찾아 20만 원의 부족한 용돈을 보충했다면 이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고, 내부적으로 식대를 아끼고 커피값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20만 원을 절감하고 결국 30만 원으로 살수 있다면 분석적 문제 해결로 해결한 것이다. 이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을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를 하고 문제가 뭐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분석적 그 문제 해결 방법, 그렇죠? 분석적 방법 이렇게 이제 방안을 이제 찾는다. 해결 방법 또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저 분석 뭡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과 분석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네요. 그래서 정의가 창의적 문제는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분석적 문제 방법은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의 문제로 예견되는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 해답수를 보면 이제 답의 수가 적으며 한정되어 있어. 또 창의적 문제는 해답수가 많으며 많은 답 가운데 보다 나은 것을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을 해가지고 그 20만 원을 갖다 메꿨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그 씀씀이를 줄여가지고 생활비를 아껴서 20만 원을 갖다가 메꿨다. 20만 원을 더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이 저 분석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거지. 비유인데 하나의 어떤 영어로는 저 비유입니까? 비유, 유추. 영어로는 아날로지라고 하는 것 같아. 아날로지, 유추를 한다. 그렇지? 서로 저 비교를 한다. 근데 이게 뭐 썩 와닿지는 않는 것 같으네. 돈을 아끼는 것이 분석적 문제 해결 방안이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새롭게 또저 돈을 벌어서 그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런 저뭐 비유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썩왜 그런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뭐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저또 내용 보시죠. 그 쉬어가는 코너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저그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뭐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 머리가 좀 복잡해가지고 쉬어가는 코너라고 하면서 더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 창의 융합 플랫폼 2,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저희 해답을 잘 모르겠더라고, 해답을. 그래가지고, 이제 곰과 이제 뭐 어떤 교수랑 학생이 맞닥뜨렸는데, 학생은 그냥 저 운동화를 열심히 그 상황에서도 신고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교수는 이제 맨발이지만 빨리 이제 다급하게 도망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 내용도 뭐 관련 저 내용도 있는데, 명쾌한 뭐 해답 같은 거는 없더라고, 사실. 이 교재 내에서도. 그 다음에 내가 구글에는 웬만한 그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구글도 제가 좀 찾아보고 했는데, 구글에서도 어떤 관련 이런 내용을 적합한 내용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다음에 저 실제 어떤 뭐 2016년인가 어떤 저 알래스카에서 어떤 저 교수랑 학생이 뭐 등반을 하다가 그 곰한테 저 습격을 당해서 교수가 저 크게 다쳤다 뭐 그런 저 내용의 기사가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도 이해는 안 돼요. 역설 같은데 결국은 학생의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왜저 학생 판단이 옳았는가? 그런 거를 제가 좀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뭔지 저를 파악을 못 하겠더라. 아날로지. 그치? 영어로는 그 아날로지가 좀잘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찌됐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역설 같은 얘기인데, 학생이 좀더 올바른 판단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 교수는 저 운동화를 안 신고 저 바로 저 도망을 갔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학생은 좀더 느긋하게 저 운동화를 신고 어떤 저 대처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이 저 옳은 판단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뒤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그 문제의 유형과 선택,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분류를 좀한 거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문제의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보시면 기능 문제 유형, 해결 방법 문제 유형, 시간 문제 유형, 업무 문제 유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그 뭡니까? 분류를 또저 발생형 문제라든지 탐색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설정형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또 어떤 그 미래의 어떤 뭡니까?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저 과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정형 문제는 어떤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저 문제를 갖다가 정의라기보다 여기서는 이제 설정, 그렇지? 어떤 이제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또 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발생형 문제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여 원상복귀가 필요한 문제다. 그렇지? 발생형 문제라는 건 당장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발생형 문제는 이미 발생한 문제로 어떤 기준을 벗어남으로써 생기는 문제와 어떤 기준을 벗어남으로써 생기는 문제와 바람직한 기준에 못 미쳐 발생하는 문제로 원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문제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기에 원인지향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과 지금 현재 문제와의 차이라고, 현재 어떤 일과의 차이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어긋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당장 고쳐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발생형 문제죠. 발생형 문제죠. 탐색형 문제라는 것은 현재는 문제가 아니지만 더 잘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는 탐색형 문제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설정형 문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전혀 관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과제 또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해오던 것과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목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정한다. 그렇지? 어떤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설정형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또 이게 분류죠. 분류. 그렇죠? 어떤 성격이라든지 문제 유형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의 인식과 해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의 주인 해결자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제 앞에 그 사례에 대한 앞에 그 고음 교수 학생 문제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이게 저 읽어봐도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문제의 주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렇죠? 그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의 주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주인이 누구냐? 해결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제는 기대 상태에서 현재 상태의 격차를 말한다. 여기 또 설명이 있어요. 갈아 신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이 곰보다 빠르지 않아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를 잘 파악한 것이다. 저 학생이 옳았다는 얘기인데 왜 옳았는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네.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다. 유형을 파악한다. 그렇죠? 그래서 또이 원인을 찾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렇죠? 곰이 뭐 당장 저기 해치려고 올때 그게 위급한 거지. 그 원인을 뭐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위급 문제인지 원인 문제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은 문제 해결의 기본기 중 하나이다. 어떤 유형을 파악한다. 그렇죠? 유형이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죠? 발생형 문제, 뭐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 이렇게 이제 뭐 얘기도 있었고요. 곰이 당장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는 뭐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문제 인식의 마지막 단계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다.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한다. 측정 기준이 여기 보시면 이제 시급성, 영향도, 심화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시급성, 얼마나 어전시 그렇게 되나? 영어로는 어전시, 영향, 그렇죠? 얼마나 저희 그 영향을 끼치느냐, 그렇죠? 영향이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펙티비티라고 합니까? AFFEC EC, T, VITY, Affectivity, Affectiveness,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가능성, 심화. 상황이 나빠진다, 그런 얘기죠. 예? 영어로는 aggravating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aggravating, 그렇죠? 아. possibility for aggravating,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심하다. 상황이 나빠진다. 그런 거에 어떤 가능성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서 이제 대응할 어떤 문제의 우선순위를 찾는다. 그렇죠? 문제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창의 융합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그 내용이 좀 광범위해, 광범위해. 지금까지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겪은 문제 중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문제 이유를 작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저 너무 저 다양해 가지고, 문제의 성격이 다양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뭐저 권할 수는 없는 것 같은, 내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창의융합 플랫폼을 좀꼭 해봐라 이렇게 저기 권할 수는 없고, 또 대개 보면 제 생각인데, 그 문제가 저 개인이 어떻게 해서 잘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외부 환경 저절로 또뭐 어떻게 해결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많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해결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많고. 그렇죠? 자기가 다저 문제 찾아서 그렇게 저 짝짝짝짝 잘 해결하면, 그게 저뭐 대단한 능력자지. 근데 되게 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는 또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찌됐건 저 여러분들 뭐 제가 저 말한 내용을 잘 알았을 때 이해했으리라 믿고 그냥 저 넘어갑시다. 요건 제가 뭐 특별히 저뭐 강추는 이제 안 하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저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저 계속 얘기가 진행돼요. 문제를 뭐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 지금 얘기하는 게그 문제의 뭐 주인, 해결자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한다.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다.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도 있었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 여기 이제 어떤 그 상황 면접 같은 건가? 상황 면접? 그 여기 이제 보면 어떤 그 입사 시에 어떤 저 면접을 보는데, 그 국내 면 기업들이 갈수록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과 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추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문제 해결형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회사 생활에서 생길 법한 문제 상황을 주고 그 대처법을 묻는 유형이다. 그렇죠? 이러이러하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 면접의 어떤 저 사례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저 어떤 그 문제 해결에 또 이제 연결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러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저 면접할 때그 회사에서 저 문제로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수록 저 살기가 어려워지네,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다. 여기 이제 보시면 조금만 요 페이지만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하십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다. 문제 해결이란 목표와 현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여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창의력은 비범하고 천재적인 사람이 있고, 자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다. 창의적 사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량과 기회를 창출하도록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창의적 사고는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고 독특하다. 창의적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 나간다. 기발하거나 신기하며 독창적이다. 필요하고 유용한 가치가 있다. 기존의 정보, 지식, 상상, 개념 등을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뒤에도 이제 무슨 사례가 좀 있긴 한데, 어떤 이제 창의적 사고를 해가지고서 저 문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관련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